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저는 7월 FOMC를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 테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바꾸고 있는데요. 여전히 금리 가이던스,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과 전망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7월 FOMC에서 이걸 바꿀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페드는 소신과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좋게 얘기해서 소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인데 경기 침체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페드의 생각은 다르죠. 시장은 이렇게 물속에 비행기가 물속에 차고 지금 조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페드는 이게 연착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페드의 예상대로 분위기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기름값이 5달러가 넘었다 지금 4.5달러대로 떨어졌죠. 물가가 정점에 온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해서 역사적 저점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3.6% 정도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페드의 낙관론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의 현재 안정은 일시적일 뿐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불안불안하다 이거죠. 파월의 고개가. 페드에도 연착륙은 희망회로일 뿐이고 실업률은 곧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드의 낙관론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벤트가 몰려있는 이번 주 슈퍼위크다, 뭐 역대급 블록버스터급 위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판가름이 날까요? FOMC 정례회 있고 미국과 유럽의 2분기 GDP 발표 있고 빅테크의 2분기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6월 PC 지표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만약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국, 유럽, 중국, 인도, 한국은 그래도 좀 오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한국 뒤에 누구죠? 이 국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싱가포르이라고 합니다. 이 포브스가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독감 아니면 심한 뭐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좀 후순위에 있다라는 게 안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FOMC 26일부터 27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75BP 올릴 것이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 확률이 일주일 전 70%였는데 이제 80%를 넘어섰죠. 시장의 관심은 이제 7월이 아니라 9월 이후입니다. 파월 의장이 27일 새벽 3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3시 반에 있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힌트를 줄지 관심을 갖고 있죠. 시장은 좀 더 낙관론으로 페드에 많이 경도가 되고 있죠. 페드와치를 보면 9월 FOMC에서 원래 75BP 올릴 확률이 49.2%로 일주일 전만 해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5BP가 아니라 50BP 올릴 확률이 오히려 53.1%로 75BP 올릴 확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9월에도 2.25, 7월에 75 올리고 9월에 50BP 올릴 확률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에 50BP 확률, 50BP를 올리고 12월에 바로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75, 75, 내지는 75, 50, 50에서 3.5 이상이 될 것으로 봤는데 거의 4%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는 3.2에서 3.5가 됩니다. 페드의 전망과 비슷하죠. 6월 FOMC 점도표에 나왔던 페드의 그 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3.4%였잖아요. 거의 그거에 부합해 가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이 이런 시장의 비둘기적인 다소 좀 낙관론적으로 바뀐 기대를 만약에 저버린다면 증시는 출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9월 50BP가 아니라 또 75BP 올릴 확률이 좀 더 많아진다면 시장은 또 출렁거리겠죠. 또 28일은 이제 GDP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뭐 어떻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1차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인데요. 28일 미국 2분기 GDP 나오고 유럽의 GDP도 나옵니다.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였죠.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기술적 경기 침체가 됩니다. 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MBR이 그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이 아시죠? 애틀랜타 연은의 성장률 GDP 실시간 집계치인 GDP Now가 현재는 2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DP Now는 공교롭게도 GDP 발표 전날 28일인데 27일날 최종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되겠죠. GDP Now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플러스 성장 전환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들은 0.3% 플러스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 패널들은 0.5%로 오히려 좀 더 전망치가 더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문가들 예상치를 믿으시나요? GDP Now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제니 옐런 장관이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MBC 방송에 일요일 날 출연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이거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MBR이 경기 침체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만약에 MBR이 경기 침체를 선언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선언하지 마라. 압박을 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야? MBR도 경기 침체 선언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 연합도 미국과 같은 날 28일이니까 유럽 시간이 좀 더 빠르니까 미국은 아침에 하고 유럽은 또 오후에 하니까 비슷한 시간대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유럽은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스텝을 밟았지만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고 이 EU 외에도 9개국은 개별적으로도 GDP를 2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 정도는 플러스를 할 거 성장을 할 것 같고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이 맞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입니다. 옐런 장관이 또 이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줬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경기 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근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입니다. 한 달에 거의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기 침체로 보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강한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이죠. 파월 의장, 뭐 패드의 생각도 옐런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든 비비런던 믿을 구석은 노동시장입니다.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수요 초과 상태의 미국의 빈일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실업률은 그대로 크게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름의 사나이 레리 서머스, 이름도 여름입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업률 상승하지 않고 경기가 연착륙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겁니다.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빈일자리가 많으면 구인하는 거죠. 구인율과의 반비례 관계, 즉 빈일자리가 많으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빈일자리가 적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이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 윌리엄 베버리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최근엔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빈일자리가 많아도 미스매치, 즉 중소기업의 빈일자리가 많아도 그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빈일자리가 많아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그 많지 않다는 거죠. 즉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일자리가 많아도 실업률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서머스 전 장관이 9개의 어떤 역사적인 그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1953년부터 2007년까지 빈 일자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 이후에 봤더니 8분기 동안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X축이 실업률이죠. 다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페드의 생각이 맞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페드는 여전히 빈 일자리에 힘을 믿고 경기 연착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즉 파월 의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페드 월러 이사는 경기 침체가 없는 한 대규모 정리 해교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2019년처럼 4.5%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다. 즉 베버리지 곡선이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9번은 이렇게 실업률이 올랐고 한번 2019년에 예외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실업률 상승 없이 떨어졌는데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빅테크들의 실적이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상당히 선방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3분의 1 이상의 S&P 기업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애플, MS, 구글, 아마존, 메타 성적표를 발표하는데 최근에 이 기업들이 이런 걸 발표했잖아요. 감원하겠다, 긴축 경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좋고 실적 전망치,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관심상이겠죠. 현재까지 20% 정도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75.5%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70% 정도 서프라이즈.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 많이 올랐죠. BOA,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
전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죠. 7월에만 8% 이상 올랐다가 한 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좋은 성적을 이어갈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눈높이를 낮췄다,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FOMC와 2분기 GDP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을 통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 가늠해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지난주 제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항상 아시죠? 이 기사 참고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기사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 이런 것도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00BP 올릴 것 같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뭐 제키님, MSY님 100BP 올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약간 잦아들어서 75BP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75BP 인상을 하신 분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킨 스윙 하드님께서는 정말 긴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9월이면 금리 인상 중단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더 하락할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공명이 전환이 돼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도 좀 사그라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이형님께서 QT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지금 계속 묻히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FOMC가 없죠. 그래서 제가 Q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영서님께서 아표지가 항상 웃긴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거 막 좋은 거 고르려고 상당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호맨제이님께서 인플레이션, CPI, PCE 중 둘 중 뭘로 보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원래 페드는 PCE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죠. 특히 에너지와 음식물 가격을 뺀 근원 PCE를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데 최근같이 금리 급등기, 물가 급등기에는 신속한 CPI가 더 신뢰를 받게 되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CPI를 좀 더 열심히 보고 있고 페드는 여전히 PCE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이 둘 간의 괴리 때문에 시장과 페드의 시각차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75BP 얘기를 해주셨고요. 리얼스타님께서 매번 보지만 오프닝이 보이스카웃을 떠올린다. 보이스카웃을 생각해준 건 상당히 그래도 깜찍하게 봐주시는 거죠. 뭐 나치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이 바뀌었죠. 앞으로 좀 더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행복님께서 글로벌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는데 그 시스템 위기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부도 날 것에 대해서 대비한 보험이죠. 프리미엄은 그 보험료니까 이게 많이 오른다는 건 위험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2년 중 가장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험 테스트를 해보면 괜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금리가 올라갈수록 연체율도 올라갈 수 있으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니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